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겸시더라 핫도그TV의 각종 파워. 오늘의 컨텐츠 치즈 대 치즈. 뭐야? 치즈가 어디에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과연 어디에 넣어도 진짜 맛있을까? 치즈. 치즈가 잘 어울리는 음식 대 치즈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음식. 그럼 무조건 잘 어울리는 음식 해야 되겠네. 그치. 갑시다. 무슨 게임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이냐면 치즈 게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네. 찍을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 다음에 제 앵글 안에 치즈 하면서 웃으면서 나와야 돼요. 가려도 되는 거예요? 네, 가리시고 못 웃게 한다던가. 어쨌든 제 앵글 안에 단 한 명만이 치즈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몸싸움을 하라는 얘기구나. 너무 그래. 해요, 그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뭘 시키는 거야? 끝이에요? 아니 근데 시작한 전에 뭐 안 할 것처럼 언제였구나. 아 근데 제가 왜 그냥 게임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진짜로. 그럼 저는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찰떡치즈. 겟떡치즈. 아니 치즈 나는 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간장게장에 치즈 한번 먹어봐라. 첫째 음식 드릴게요. 오! 오 예! 불닭볶음면과 오 예! 오! 짜장면입니다. 오 불닭볶음면! 손 대지 마시고요. 자 드시기 전에 이것도 한번 구워주세요. 왜? 우리가 한 입만 대신 돌림판이 나올 거예요. 아 돌려 돌림판? 그쵸. 돌림판을 해서 뜨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치즈 올려드릴게요. 우와 오졌다. 우와 와 이 치즈구나. 이게 맞지. 짜장면의 치즈는 진짜 개떡이지.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첫 번째 라운드는 짜장면 치즈 대 불닭 치즈. 너무 맛있어. 불닭이 맵잖아요. 맞아. 치즈는 매운맛을 중화시켜줘. 엄청 중화시켜줘. 그래 매운맛이 맛있는 매운맛을 바꿔줘. 우와 근데 이거 너무 벌칙인데? 먹을게요. 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치즈가 짭짤해서 단무지 마냥. 이럴 때 한 입 더 먹어야 돼. 한 입 더 먹어. 처음 먹어본 맛이라 그래. 네 처음 먹은 맛이야. 그걸 한 입 더 먹어야 돼. 약간 계란 흰자 같아가지고. 근데 맛있게 먹긴 한다. 좀 애매해. 맛있어. 짭조름 해져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짜장이 달잖아요. 거기다 짭짤한 게 들어가? 단짠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럴 수 있겠네. 나쁘지 않은데? 이보세요 이거 보세요. 맛있어 보여. 나름 괜찮아 보여. 얘 짜장면 진짜 맛있게 먹지 않아요? 와 어때?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 약간 짜장면이 간이 사실 심심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그걸 잡아주네. 자극적이야. 엄청 자극적이길래. 자 저도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와 근데 이 조합은 못 따라가. 매운데 느끼한 게 진짜 맛있어. 매는 맞아. 매운 거랑 느끼한 거 하면 맛있구나. 저도 맛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맛있어요. 엄청 맛있네. 오케이 다음 음식 갑시다. 오케이 다음 음식 주세요. 김동 씨는 김치볶음과 김동 씨는 열어주세요. 예 된장찌개입니다. 자 치즈 주세요. 지금 와 안 넣으면 안 돼요? 와 와 와 와 구지구지 우와. 김동 씨는 아 치즈 냄새 나. 김치 치즈볶음. 아 좋아. 개맛있을 것 같아. 개맛있을 것 같아. 와 조졌다. 자 여러분에게 돌림판이 있습니다. 돌림판이 뭐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먹어 보실게요. 우와 너무 맛있다. 저는 진짜 치즈김치볶음 진짜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짜고 매고 매콤하고 담백해. 와, 그나마 다행히 좀 얼큰한 된장찌개예요. 그 미소국 있죠. 와. 그거 있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이거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있을 것 같아. 맛 없어? 생각보다 멀만하네. 근데 다행히 체다 치즈가 아니라서 이게 녹지 않아가지고 괜찮네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만남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우리나라도 치즈 나. 소가 있으니까 치즈가 나겠죠. 소랑 치즈랑 무슨 상관이야? 저 소가 우유를 따잖아.
지금 우유를 만드는 거다. 아. 뭐로 만들자고요? 그럼 뭐 식물 같은 거야? 그거 키우는 줄 알았지, 나는. 치즈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는데? 네모나게나? 제가 치즈 맞나? 너네 지금 나 바보로 생각하고 놀리는 거 같은데? 그 맛인가? 아,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너 꽤 잘 먹는다. 괜찮아요. 내가 무뎌진 건가? 김피디, 일로 와보세요. 치즈, 고기. 두부를 좀 만들래. 두부? 아, 야, 생각해보니까 두부랑 치즈랑 사촌이네. 왜 사촌이야, 또? 두부도 우유로 만든 거잖아. 두부는 우유로 만든 게 아니라 콧물로 만든 거. 에라이, 멍청아. 너 그것도 모르냐? 사촌이라. 어때요? 맛있어? 괜찮을 것 같아. 치즈가 이게 맛있는 치즈야. 된장 중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된장찌개. 너무 맛있대. 이거 뭐야? 맛있잖아요. 둘 다 먹으면 뭐해? 둘 다 맛있게 먹네. 에? 잠깐만. 이럴 거면 내가 뺏어 먹지. 형님만. 뭘 뺏어 먹어? 조림판 주세요. 뭐 조림판 줘봐요. 할게요. 아, 뭐였지? 젤만 들어갑니다. 뭐예요 이게? 눈이 감아주시고요. 노래 부르면 돼요? 노래 들리는 거예요? 자, 제목으로 마음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꽝! 꽝입니다. 야, 이거 사운드 죽인다. 아팠냐? 아픈다기보다는 기분이 좀. 존나 아프잖아. 개새끼야. 누가 시켰어? 안 아프다며. 존나 아파. 나한테 그래. 네가 때렸어. 자, 제 거예요? 기동 씨는 오예! 국내 치킨. 오예! 아... 제럴 씨, 자, 치즈 준비해 주세요. 우와, 이거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이거 볼케이노. 와, 씨. 엄마한테 치즈 한 팩 사놓으라겠다, 집에. 와, 그렇구만,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표정이. 아, 맛있는데? 괜찮아? 아, 백숙에 소금을 찍어 먹잖아. 그니까, 그 짭짤한 맛이. 운매? 운매? 아, 나 기획 파괴범 이거 봐. 운매? 식감이 쫀득쫀득하니. 아, 이거 닭백숙이 찰떡이구만. 대박사건. 원매? 백숙도 찰떡으로 먹네. 와, 만능 치즈사 진짜로. 개맛있어요. 맛있다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 원매? 백숙보다. 맛있는데? 돌려. 돌림판. 네. 빠진 젤만으로 했으니까. 뭐야, 얘 뭔데, 꿔바로. 꿔바로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로 바꿔. 바꿔주세요. 자, 우측 사랑하고 우로 바꿔! 자, 드세요. 개들? 너 별로면 지신다. 맛있는 표정인데 이거. 괜찮네. 그냥 소금 역할을 한다고 치면 돼. 더 맛있지 않아? 맛있는 치즈네. 괜찮아, 근데 진짜로. 피디님들 2탄 기획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닌데. 야, 된장찌개까지 넣어서 맛있었으면 어디에 넣어야 맛있는 거냐? 치즈는 진짜 뭘 넣어도 다 맛있네요. 여러분들, 치즈랑 안 어울리는 음식을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요가 많은 거를 저희가 조합해가지고 그냥 먹방으로 촬영하는 거 어때요? 근데 싫어. 그냥. 아니요, 라이브 먹방. 싫어. 이 탕으로 해요. 그냥. 네. 편집해가지고 먹는 척만 하게. 네. 늘 하던 대로. 네. 튀집에 먹는 척만 했잖아요, 그때. 우와! 15! 우와, 삼켰어. 따가워! 따가워! 늘 하던 대로. 심파세티. 아, 그거 대본대로 CG 처리해가지고 먹는 척. 그 그린티 두부였잖아요, 원래. 와, 족 같은 친구들이다. 냄새만 맡아도 좋을 것 같은 걸 먹었는데. CG였다고? 여기 CG. 자, 이렇게 오늘 치즈로 갖가지 꿀조합들을 먹어봤는데 최고의 꿀조합은 닭백숙과 치즈였어요. 치즈였다. 이 미친 놈. 오늘의 컨텐츠는 치즈 꿀조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치즈 특집 요거랑 먹으면 그래도 너네가 못 먹을 만하다
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왔습니다. 왜?